좀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네. 못했어요. 다시. 그냥 오른발로 가면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축이 무너지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포핸드 처음 보니까 몇 개만 한번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 미쳤습니다. 거의 모든 샷을 약간 오픈 스탠스 놓고 치는 편이신가요? 그냥 뭐 습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보통 그러면 짧게 왔을 땐요? 제 뭐 그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이렇게 왔을 때. 아, 오케이. 다시 또 뒤로 가보세요. 제가 뭐 스탠스가 뭐 나쁘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스탠스를 잡으시는지 일단 먼저 본 거고. 아, 예. 그리고 저는 좀 약간 좀 포핸드 할 때 좀 중요시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네. 리듬이랑 박자. 좀 생소하죠. 자, 제가 생각하는 박자랑 리듬이 뭐냐면 공한테 쫓아가시는 거리 맞추는 거. 네. 스텝. 얘는 저는 이제 박자라 약간 칭하고. 네. 공한테 가서서 다운업 하시는 거. 네. 얘가 리듬. 그래서 공이 저희가 바운드가 튀기고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공이 이제 위아래로 움직이니까 이 공을 그냥 맞상 서서 치는 게 아니라 네.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업다운을 하시면서 약간 리듬을 좀 타주셔야 돼요. 아. 그래서 공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빠졌다. 그러면은 예. 박자를 타시면서 약간 다운이 들어가셔야 되는 거고 아하. 제자리에 있는데 박자죠. 리듬을 맞춰야 된다. 그러면은 제자리 스텝 하시면서 리듬 타시는 거고 지금 보시면은 업다운이 들어가시긴 한데 조금 짧아요. 조금 더 맞아요. 리듬을 많이 타시는 게 좋아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네. 뒤로 가보세요. 아이고 짧다. 다시 네, 그렇죠. 네, 나이스. 그렇게 자세만 많이 낮춰주셔도 많이 안정적으로 칠 수 있어요. 자세만 낮춰주셔도 네, 지금처럼 맞아요. 지금처럼. 그래서 자세를 낮추시면서 다운이 들어갔잖아요. 네. 다운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켓 레깅 들어가시면서 이때 이제 업. 그래서 다운 레깅 업. 이 3박자를 맞추시면 돼요. 다운 레깅 업. 아, 다운. 리듬을 타실 때. 네. 다운 레깅 업 하시면서 같이 회전. 다운 레깅. 아, 나이스. 다운 레깅 업. 오케이. 그러니까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가시면서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가시면서 그 샷을 내 샷으로 만드셔야 돼요. 지금 어떤 공이 와도 나는 다운 레깅 업 이 리듬을 가지고 있으시면은 덜 무서워요. 어떤 공을 치시더라도. 오케이. 다시 다운 레깅 업. 오케이. 다운 레깅 업. 응, 그렇죠. 다운 레깅 업. 응, 이거는 꼭 오픈 스탠스 때만 쓰는 게 아니라 뭐 클로즈 스탠스 할 때도 세미 오픈 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운업은 해주셔야 돼요. 응. 다시. 오케이. 그렇죠. 다시. 오케이. 다운. 그렇죠. 그 리듬만 일정하게 가져가셔도 차이가 커요. 오케이. 그렇죠. 지금처럼 다운업. 이 다운업을 하려면 저희가 아무래도 하체가 탄탄해야 네. 이 다운업을 계속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보수볼 혹시 이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이거 테니스 칠 때 한 번도 이용해 보신 적 없으세요? 네. 자, 어떻게 연습을 하실 거냐면 오른발, 왼발 이 위에 올라가셔서 이 위에서 다운업을 하시면서 칠 거예요. 이 상태에서. 아, 다운업. 자, 한번 해보세요. 예. 오른발, 왼발, 올려서. 오! 야, 바로 넘어지는데? 다시. 그 위에서 이제 앞에서 공이 온다 생각하시고, 네.
자, 다운업 하시면서 다운, 레깅, 업. 오케이. 이 상태에서 이제 공을 한번 쳐볼 거예요. 네. 자, 준비. 네. 오케이. 둘. 오, 나이스. 오, 좋아요. 셋. 자, 자 버티셔야 돼요. 네, 버티셔야 돼요. 오케이. 네. 둘. 아, 죄송. 자, 버텼어요. 나이스. 네. 둘. 자, 업이 없는데요? 오케이. 그렇죠. 버티시고요. 저, 네, 지금 네. 어디가 많이 떨리세요? 다리 전체로. 다리 전체로. 발목부터 해서 허벅지 많이 땡기시죠? 네. 중심을 잡기도 좋고, 지금 힘이 들어가신 모든 구간들이 다 힘을 네. 쓰셔야 되는 구간들이라서. 자, 계속. 자, 자, 일어서셔야 돼요. 업. 그렇죠. 오케이. 자, 한 번 더. 오케이. 자, 내려오시고. 와, 자, 이거 스쿼트보다 힘든 것 같아. 1단계 네. 통과. 네. 학습 도구 같아요, 학습 도구. 아, 맞습니다. 저희 이런 거 도구 많이 써요. 자, 2단계. 오른발, 왼발. 아, 예. 자. 더 흔들리는데? 그쵸. 이제는 흔들려요. 자, 왼발이 축이죠? 예. 축 잘 잡으시고. 예, 그쵸. 둘. 오케이. 다시. 둘. 그쵸. 나이스. 다운 레깅. 업. 오케이. 다운 레깅. 오케이. 나이스. 크로스도 한번 쳐보세요. 예. 그렇죠. 오케이. 지금 이게 보는 거와 다르게 되게 많이 떨려요. 예. 그래서 이게 한번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해보시면서 이 다리의 떨림이 많이 느껴지시죠? 네. 여기 힘 많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볼 치실 때 특히 저희가 그렇구나. 하중을 이용하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지금 쓰시고 계신 이 근육들 이 하중을 많이 쓰셔야 돼요. 하중을 다섯 개만 더. 그거 잘 버티시네요. 보통 이거 하면서 한 번씩 널어 떨어지시는데 저는 약간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네. 버티시는데요. 자, 한 번 더. 오케이. 자, 2단계 통과. 오. 자. 올라가면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자. 벌써 약간 허벅지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아, 예.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그렇죠. 자, 중심. 잡으시면서. 오케이. 다운, 레깅.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둘. 나이스. 하나만 더. 오, 나이스, 내려오세요. 자, 이게 사실 평지에서도 하기 힘든 동작인데, 지금 그러게요. 보습을 위해서 하시면 아무래도 이게 균형 잡기가 사실 하셔야 되니까, 네. 사실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잘 하셨고, 저는 한 번쯤은 떨어져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역시. 일부러라도 이거 떨어져야 되나? 아니, 아니요. 그러실 필요는 없는데, 잘 버티시는데요? 자, 얘는 스텝박스예요. 아, 예. 스텝박스고, 자, 저희가, 보통은 오픈 스탠스 지금 치고 계시긴 하지만 네. 저희가 클로즈 스탠스도 써야 되고 오픈 스탠스 써야 되고 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왼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네. 오른발은 스텝박스 반대쪽 방향에 네. 두시고 여기서 지금 다운, 레깅, 업 하시면서 넘어오는 거예요. 아, 자 어떤 어디에 힘이 들어가실까요? 왼발이요. 왼발 왼쪽 허벅지 쪽 이렇게 해서 네 거기서 자 한번 해보세요. 다 지금 하중을 위해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로 그렇죠. 스윙을 보내놓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공을 놔드릴 거예요. 네. 둘 치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치기 전에 넘어오시면 안 돼요. 아. 보내놓고 넘어오 그렇죠. 스윙을 먼저 보내놓고 오케이 나이스. 스윙 먼저 보내놓고 오케이. 스윙 먼저 보내놓고 나이스. 자 크로스도 오케이. 자 크로스 쳤을 때는 다운드라인 쳤을 때보다 타점이 더 앞에서 맞으셔야 돼요. 아, 예. 자 둘 오케이. 둘. 오케이. 둘. 오케이. 자, 팔 한번 푸세요. 저희가 이제 오픈 스탠스도 치시니까, 오른발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오른발에서 왼발 쪽으로 하중을 이동시킬게요. 아, 예. 이동시키시면서. 오른발에서 왼발 쪽으로 이동시키시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보통 오픈 스탠스 많이 놓으실 때 네. 보통 오른발에서 중심 실어놓고 그냥 오른발로 가면서 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면 축이 무너지시는 거잖아요. 아, 공이 네. 빠졌을 때는 얘기가 다른데 네. 공이 빠지지 않았을 때 오른발로 축을 두시고 오른발로 체중을 계속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치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시니까 오른발에서 왼발 쪽으로 체중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오른발에서 왼발 쪽으로 체중 이동 해주시면서 중심을 잡아줘야 되는데 오른발에만 계속 주고 계시면은 중심이 이제 무너지면서 다리가 들리겠죠. 네. 오른발에서 왼발로 체중 이동 해주시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치고 보내면서 그렇죠. 둘, 치고. 오케이, 나이스. 스윙 다 하놓고 넘어오세요. 그렇죠. 오케이, 확실히 이제 아까랑 반대쪽 발에 힘 들어오죠. 네. 나이스.
오케이. 아, 샷. 자, 두 개만 더. 오케이. 자, 한 번 더. 나이스. 호흡 한번 하시고. 어우, 다리가 갑자기 두 배가 된 것 같은데요? 자, 다운, 레깅, 업. 그렇죠. 다운, 레깅, 업. 오케이. 하나, 둘, 빵. 오케이.